빨리 들어온 거 같아. 어, 오케이. 응. 가 빨리. 안녕히 가세요. 어. 간다. 네. 누가 빨리. 네. 맞아, 밥. 아, 근데 밥은 어떻게 해? 집에 밥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아니, 한번 봐. 보자. 네, 집에. 거기 2층이야? 끼니 걱정이 네. 먼저인 김 코치. 역도부에 오기 전 챙겨줄 리가 없어 혼자 지낸 시간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네, 밥 있어요. 밥 있어. 근데 반찬이 뭐. 아, 응? 감자. 감자볶음인데? 네. 그럼 이거랑 같이 밥 먹으면 되겠다. 네. 이거 문 좀 열어놔야겠다, 소연아. 응? 여기 저 방안이 좀 지워지게. 방안이 후끈후끈 하잖아. 네. 만약에 집에 네. 어? 아무도 늦게까지 아무도 안 오신 그러면 네. 어? 네. 선생님한테 전화해. 네. 알겠지? 선생님 데리러 올 테니까. 네. 혼자 집에 있으면 안 돼. 네. 위험하니까. 아, 돌아. 네. 안녕히 가세요. 김코치 발걸음에 걱정이 배어 있다. 소연이가 가장 싫어하는 건 텅 빈 집에 홀로 있는 것. 다 저녁이 돼서야 동생 순길이가 돌아왔다. 숙제 같은데 이거? 숙제 아니야. 이거 왜 접혔는데? 불었걸래? 빨리. 내 소연이나. 빨리 안 해? 이 고마워서 다 말한다 진짜. 잠깐만. 순길이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숙제지? 아니라니 제발. 유효한테 전해봐? 응. 전해본다. 아니. 빨리 치워. 소연이 동생 앞에선 영락없는 잔소리꾼 엄마다. 오, 똑같지? 나눠봐. 일단 누나가 시험을 보여달라고, 시범. 봐봐. 똑같지? 응. 그러면 말을 뱉었으니 풀어주긴 해야 할 터. 그럼 이거 풀어. 언제부턴가 순길이에게 소연인 엄마 대신이다. 다음 날 합숙소로 돌아가는 길. 소연인 할머니 집에 들렀다. 병원이 위중하신 할머니가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오셨던 소식을 전해들었기 때문이다. 네. 할머니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는데. 했어. 먹었어. 뭐 드셨어요? 국수 먹었지. 저 소연이 있을 때 드릅드릅 해야지. 엄마가 떠난 뒤 소연이를 키워준 건 할머니였다. 그 할머니가 이제 몸조차 제대로 가눌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웃으며 할머니를 만나려고 했는데. 그 매달 따가지고 오라고 그래. 그때까지 살아 있을 테니까. 그래 얘기해. 봐야지 살아. 응? 봐야지.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지. 할머니 조금 매달 따 때까지 기다리세요. 따가지고 올 때까지는 같이 있으래. 살고 있으래. 방을 나서는 소연이. 차마 할머니 마주보고 있을 자신이 없었나 보다. 마음이 안 좋아요. 할머니 그냥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가 떠났듯 할머니도 언젠간 그렇게 제 곁을 떠나버릴 것만 같아 15 소연인 지금 너무 힘이 든다. 소연인 힘들더라도 꼭 금메달을 따야 할 이유가 생겼다. 엄마! 한짐 싸들고 부산에서 김코치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밥은 어째가 먹고 사는가 굶고 있는가. 사람들이 엄마 그런 얘기하면 어? 그리고 내가 딱 나타나잖아. 그러면 엄마 우려다 우려. 결혼만 봐. 어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살면 내 걱정이 없겠구만.
아이고 저녁 할머니를 누가 데리고 가겠나. 어머니와 함께 온 익숙한 잔소리. 어이 어이 내려가. 우와 잘 있었나? 네. 어이야 어이야. 아이고 이쁘. 안녕하세요. 어머니야. 납자. 어이구야 주인. 아이고 자꾸 이 손 좀 보래. 아이고 주영이가 좀 잘해야 될 긴데 나는 마음이 아프 죽겠다. 나 주영아 난 네가 진짜 좀 잘해가지고 좀 이 손이 먹고. 아이고 이 좀 봐라 이 손 보자. 네, 니는 조금 니 좀 더 더 해야 되겠네. 니도 잘할 줄 알았는데 이제 팔 다 나섰나. 네. 응. 아이고 혼자서 이제 아프진 않아. 네. 응. 괜찮고. 응. 오분이 한번 하자. 네. 에이? 네. 진짜 나는 뭐예요? 이거 친족인데 맛있는 건데 씻어가지고 먹어야지. 애들하고 애들 운동하는 애들 뭐 여기는 이런 게 없잖아요. 좀 귀하잖아요. 엄마 하나도 안 귀한데. 비싸서 그렇지. 비싸지. 엄마 비싸도 우리 부산보다는 비싸지. 부산에는 이제 가까운 데니까 좀 가고. 네, 내가 이거 안 싸면 전대 이 상하거든. 이거는 칩 뭐 못 먹는다. 그렇지. 목 풀고 보니 한 집 모두 옷 청소를 위한 것들 뿐. 엄마 나한테 좋은 거는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딸내미보다 운동하는 아들이 더 크지. 딸내미는 운동하는 아들이. 운동을 잘해야 네가 있지. 운동하는 아들이 뭐 운동을 못하면 네가 이어. 맞습니다. 맞고요. 직접 재워온 불고기는 혹시나 김코치 몫인가 했더니. 근데 우리 애라 주영이 잘 먹겠네. 엄마 애라 주영이보다 그냥 민혁이 소연이 먼저. 온통 얘라 주영이 몫이라신다. 따끈한 불고기 접시가 직행하는 것은 역시나 오총사의 밥상. 딸에게 친자식 같은 아이들이니 자신에겐 친손주들이나 다름없다는 게 김코치 어머니의 지론이다. 같이 하려고 저 얼마 만에 옛날에 우리 집에 와서 중학교 때 이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밥 해가지고 네. 마당에서 먹지. 네. 그지? 네. 그때 애들 둘이나 없어졌다 그게. 한 명이 좋아? 네, 좋죠. 하나 잘해주셔갖고. 뭐라고? 네,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약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감사하죠. 속을 든든히 채웠으니 이번엔 떡붕으로 만들었다는 보약으로 몸을 보양할 차례. 오총사 오늘 제대로 호강한다. 좀 뜨겁대.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걸 잘 마시지 못하는 영조를 위해선 컵에 따라주는 서비스까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응? 그 지극한 정성을 아는 까닭에 입에 쓸만도 한데 다섯 아이 모두 싫은 내색 하나 없이 원샷이다. 안 되는 게 없다. 사람 알라고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내. 응? 맞지. 할머니가 돈이 많아가지고 너희들 약해다 주는 게 아니거든. 어쩌든지 운동 잘하라고. 그치? 네. 잘해. 잘해. 우리 또 자꾸다. 거실 한복판에 이부자리 깔고 누운 모녀. 어이 베개 며칠 거기 먹어. 이게 엄마 목베개라고. 어서 자자. 목에다 베고 자면 얼마나 편한데. 엄마 이거 베고 자볼래. 자 목에 딱 대. 아니 누워봐봐 엄마. 아니 이렇게 아니 목을 들라. 이렇게 딱 목이 이렇게 이렇게 딱 엄마 편하나. 난 이거 안 난다. 여기 좋다. 무슨 그런 비계가 있나? 엄마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 응.
목이 안 잡혀져갖고 주름이요.